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묵직하네요. 확실히 묵직해요. 네, 삼촌님, 네다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분 모시고 또 재밌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오프라임의 전대 리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제 채널 오픈 영상 때 도와주시는 거 잠깐 출연 아마 하셨을 거예요. 5초인가 그죠? 그렇죠, 그렇죠.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이제 처음에 호니버셜 스튜디오 문 열고 들어왔을 때 그 전경, 그 세팅을 함께 도와주신 분입니다. 아,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이번에 또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죠. 그 베스트 3 안에 드는 네. 시리즈일 건데요. 파워레인저 정글 포스. 정글 포스! 후! 예, 정글 포스 뭐 풀세트를 당연히 준비를 했고 흔히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그 장난감만 보여드리면은 또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어 하실까 봐 비교하는 것도 있고 좀 특별판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구독! 예, 좋아요 요거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전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대 리뷰님 채널 가시면은 약간 교과서처럼 어떤 머신이 어떤 이름이고 어떻게 합체하는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중고나라에서 이제 어떤 상품을 어떤 부품이 있는지 어떤 가격대가 있는지 정보 전달을 좀 주로 하는 채널입니다. 전 시리즈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직 전 시리즈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깐 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초반에 2001년에 나온 이제 파워레인저 시리즈다 보니까 90년대생 그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정글포스 되겠습니다. 정글포스가 우리나라의 네. 스토리가 좀 깊은데 네. 그 일본에서는 2001년도에 나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 방영된 게 그 그로부터 한 4-5년 뒤에 미국판이 방영이 됐어요. 그게 방영이 되면서 영실업에서 한번 완구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2010년인가 11년도 사무라이 전대 신켄자가 네. 방영이 됐어야 되는데 외색이 짙은 그 상황 때문에 네. 파워레인저 정글포스가 전에 나왔죠. 네, 전에 나왔던 게 생뚱맞게 이렇게 방영이 된 거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완구가 두 번 나온 네, 유일한 시리즈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정글포스 로버트 메인 로봇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메인 로봇은 네, 정글킹인데 네. 그 콜렉터들 사이에서는 네. 한국판을 정크킹이라고 부르고 말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정크킹이 있거든요, 사실. 예. 일본판이 이제 가오킹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외관 자체를 이렇게 비교해놓고 봤을 때 상태가 좋고 좀 나쁘고 뭐 그런 것 뿐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퀄리티가 다른 로봇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가격 차이가 이게 얼마나 나죠? 이게 국내 시세로 지금 현재 기준은 5만 원 정도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A급은 3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대여섯 배까지 차이가 나고 전체적인 뭐 맵기 자체도 더 예쁩니다. 여기 지금 가오 샤크? 얘도 도색도 네, 좀 다르고 예. 일단은 무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무게가 얘가 합금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서 합금량이 더 많다. 예. 무게를 제가 일단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자, 한번 보여드리면 정크킹, 아니 그 국내판은 533g, 네, 일본판은 628g입니다. 100g이나 차이 나요? 거의 100g 차이 납니다. 조인트도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그 클릭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네. 이게 돌릴 때 소리가 안 나오죠. 그냥 부드럽게 움직여.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 그래서 네. 얘가 많이 돌리게 되면 이게 헐거워서 소위서 이제 우리 낙지라고 하죠. 그렇죠. 낙지 타이거가 되는 거고 네. 이 친구 같은 경우 일본판인데 이렇게 해서 마모가 잘 안 되게끔 머리도 동일합니다. 딱딱딱딱 소리가 나죠. 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묵직하네요. 확실히 묵직해요. 얘는 약간 좀 투명한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그 얘가 네. 10년 뒤에 발매가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가를 절감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간 합금이랑 클립관절이랑 다 빼고 이 소재도 되게 약한 소재로 써서 되게 잘 고장나는 와일드포스로 갖고 놀으셨던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갖고 놀으신 거고 비슷합니다. 와일드포스는 네. 영실업에서 이거 그대로 카피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뿔만 네. 생금색이거든요. 그거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뭐 부럽습니다. 박스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박스 네, 다 갖고 있습니다. 박스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와, 박스가 우리나라 게 조금 더 크네요. 그리고 뒤에도 조금 다릅니다. 천궁합체 정글킹.
좀 뭔가 본격적으로 좀 나온 건가요? 이 동물팔 얘네들? 네, 이때부터 지금 적용이 됐던 게 네. 이 유닛 교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게 이 팔이 다른 팔로도 껴지고 이 팔이 이 팔이 되고 네. 이 팔이 이카로스 팔도 되고 네. 뭐 이런 거죠. 다섯 대가 이제 합체하는 그 개념도 우리 그레이트 파이브에서 제일 시작됐죠. 처음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걸 그대로 승계받았다고 하는 그 정통 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아, 아무튼 너무 예쁘고요. 이어서 또 다른 친구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야, 이거 뭐 세 대나 있어요? 이 친구 똑같은 녀석인데요. 가오헌터잖아요. 네, 가오헌터인데 이 두 대는 아예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네. 박스 아트가 달라요. 얘가 일반 가오헌터. 얘는 가오 실버가 원래 처음에 좀 세뇌를 당해서 악역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때 나오는 마수 버전의 아트를 그린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헬멧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네요. 얘는 선한 그 기운을 받아서 이 헬멧이 내려가서 아 눈이 생겼죠. 얘는 그럼 착한 애다. 안에는 그럼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고요. 근데 이 친구는 좀 달라요. 이 친구는 그 달의 전기를 받아서 얘가 네. 파워업을 엄청 해서 악역들을 무찌르는데 그때 나온 버전이에요. 이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또 뜯어도 되는 거예요? 아 예. 어 처음 개봉하는 건가 이거? 와, 다르네. 파란색이네. 색깔도 다르겠지만 네, 이 형 그냥 이렇게 조금 만지고 얘는 연질이긴 한데 그래도 좀 차이가 그 있어요. 놀라운 게 네. 여기도 클릭 관절 있습니다. 차이가 좀 나는 이유가 여기 다 있네요. 그렇죠. 이걸 한번 변신해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두 개, 네, 색깔 비교도 되실 거고, 요거도 뭔가, 아, 무게 한번 재볼까요? 궁금한 거 못 참겠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국내판 479g이고요. 오. 479. 네, 요 친구는 501. 오, 얘 비슷하네요. 예. 네. 이건, 그, 이거 사도 되겠다. 좀 화끈 패티지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자꾸 묵직한 걸 좋아해요. 그렇죠. 자, 또 다른 메카 한번 네, 보죠. 다른 메카 한번 볼까요? 와. 아,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이게 네. 등장하네요. 어, 네. 이게 제가 구매했을 때 30 정도 했었는데, 어, 지금은 80을 줘도 못 구하는. 저도 사실 이 정글 이카로스 갖고 있지만, 저는 국내판이에요. 요거도 뭐 차이가 좀 있어요? 합금 양 클립 관절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눈이 그 국내판은 네. 그냥 스티커예요. 가오 이카로스는 홀로그램입니다. 오! 오! 바뀌어요. 네. 오! 나 그냥 스티커인데. 국내판과 일본판의 그 시세가 왜 또 틀리냐면 네. 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가오레인저들이 변신을 할 때 그 수안검에다가 이거를 넣고 변신해요. 네. 볼 꼽지 않아요? 볼? 네, 볼 꼽는데 볼 안에 이게 들어가요. 풀세트예요? 네, 풀세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모으시는 거예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뭐 끝도 없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는 출시 안 했던 것 같은데, 로버트들은. 그렇죠. 파워레인저들이 타임레인저만 해도 세 채잖아요. 네. 그렇죠. 얘네는 지금 다섯 채예요, 뭐예요? 이거는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일일이 꺼내냐면, 블랙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블랙 가오킹, 두 번째는 블랙 그 가오나이트. 가오킹은 뭐 설명 안 해도 이게 블랙 가오킹이니까, 네, 꺼내서 합체하면 되는데, 네. 블랙 가오나이트를 만들려면, 네. 요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가오나이트 아까 저희가 안 보여드렸는데 요거예요. 요거 요 친구 요 친구를 이제 블랙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원래 정식 방영이 된 거예요? 얘 나왔어요? 얘는 이제 극장판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얘를 알아요. 얘 가오머슬이거든요. 네. 생놀이잖아요. 네, 생놀이. 이게 녹색이었다면 이게 빨간색이고. 그렇지. 이제 뭐 검정색이고 뭐. 검정색이고. 네. 아 이걸로 어, 있어야 이렇게 같이 만드니까. 그럼 네. 두 채예요? 두 채예요. 두 채예요. 여러분들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블랙 지금 전시 쭉 하고 있잖아요. 아, 예. 얘가 없는데. 아 그러니까요. 저도 봤어요. 두 채시네요. 아 진짜. 와 멋있다 근데 진짜. 아, 예, 진짜 멋있어요. 그 이 맛에 그 가오렌자를 만지는 거죠. 정크포스 말고. 정크포스 말고. 뭐 나도 언젠가는 네, 가오렌자로 가겠죠. 근데 아, 지금은 예. 뭐 아시다시피 출혈이. 네, 출혈이 너무 커서 심하게 이제 퀄리티 차이 나는 메카들이 또 있어요. 그 쾌도전대 루팡포스 대 페트로포스. 아, 루팡포스 대 페트로포스. 국내판 거의 음성 기믹 삭제가 됐고 두 번째 메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메카는 안 나왔어요. 풀세트로 그냥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냥 그 엑셈페러가 혹시 있으셨어요? 있어요. 아 그럼 일본판 사신 거예요. 오, 나 그럼 잘 산 거네. 네. 원래 가오킹이 이렇단 말이죠. 와 진짜 멋있네요. 네. 와 이 블랙이 주는 포스는 여러분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 너무 많아서 사실 베리에이션을 안 모았다 생각했는데 네, 보세요. 결국은 다 가네요.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네. 멋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변화되는 게 아 이거 여러분 지금 요즘에 뭐 60만이나 줘야 살 수 있답니다. 구경 시켜나세요. 나도 구경할게요. 와 아유 코끼리도 코끼리 코끼리도 까만 코끼리네. 야 아 그리고 가오나이트의 네. 패키지가 요 책받침이 있거든요. 와.
요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천차만별. 아, 그래요. 아니 포켓몬 무슨 띠부씨름처럼 뭐 이렇게 많아. 띠부띠부. 예.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면 얘가 블랙도 가오 나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와. 아니 화면으로 봐도 멋있고 실제로도 진짜 멋있어. 와. 갑바 보소. 와. 갑바가 와. 튼튼합니다. 이 요즘에 좀 플라스틱 일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예전에는 합금 좀 많이 넣어줬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합금 로봇만의 또 그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따지면 그럼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만 원에 들어가 있고 60만 원 중간에 들어가 있고 80. 그럼 이거 코끼리 얼마예요? 코끼리만 뭐 2, 30만 원 정도 해요. 그럼 이만 여기 100만 원이네. 예. 와, 잘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오버스를 은색 맥기로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또 시세가 좀 비슷해요. 그렇죠. 요거랑 비슷하다. 그리고 그 정글 이카로스. 예. 그거 제가 그 또 금색으로 했거든요. 아. 반짝반짝 합니다. 그거 사느라고 이걸 못 모았네요. 그러니까 출혈이 왜 큰지 아시겠죠? 예, 아, 참. 자, 그러면은 아직도 남았잖아요. 네, 아, 진짜 이제 파이널 버전인데요. 네, 파이널 버전. 예, 이건. 오. 정글 라이트. 정글 라이트. 괜히 이때부터 자꾸 제 걸 꺼내기가 좀 민망해지긴 하는데 요게 또 1판이에요. 그쵸, 요거 빠르게 합체해 보겠습니다. 네. 아... 자꾸 비교하게 되네요. 하체의 그 정강이 부분이 여기는 금색 맥기네요, 1판은. 이 허벅지는 얘도 금색 완전 합금이에요. 요거 묵직하고 얘는 그냥 플라스틱에 도색한 거예요. 위에가 원가 절감한 이제 국내판, 아래가 예, 원래 1판. 이거는 멀랑멀랑 그냥 관절. 마첩 관절. 이런 것들도 클립 관절이어서 뭔가 좀 더 좋아 보이네요. 차이를 나중에 혹시나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일단 들면은 무게가 자체가 다르고 여기 보시면 얘도 이제 허리 관절이 금색으로 돼 있고 얘는 도색이 돼 있어요. 빡빡하고 좀 많이 말랑말랑하고. 와, 요게 가오가십니다. 와, 묵직합니다, 얘도. 우와, 뭐야? 보면은 이제 얘는 펄 도색이 되는데 얘는 맞네. 가오 소우샤크 요거 지금 두 개가 얘는 지금 도색 이렇게 펄 도색 돼 있고 얘는 그냥 일반 도색. 얘도 재벌레야. 예. 네, 요 친구는 550g. 네, 국내판은 550g이고요 일판은 652g. 100g 차이 납니다. 확실히 왜 일판이 좀 비싼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하이엔드로 가는 거고 조금이라도 좋은 거를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자, 뭐 이제 또 보여드릴 거 남았나요? 가오나이트를 아까 합체를 안 해봤는데 이걸 묶고 했어요, 가오나이트를.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애들 중에 가오나이트는 극장판. 그렇죠. 자, 유일하게 지금 저는 컬렉팅을 하지 않았고 극장판에만 나온 네, 요 가오나이트의 가오콩. 가오콩입니다. 얘는 같아요? 틀립니다. 중복으로 가오 타이거랑 뭐 가오 샤크랑 가오 바이슨 그다음에 가오 이글 이런 게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오킹이 있는 애들도 한 채 더 사죠. 자, 빨간색 가오콩까지 봤고요. 자, 그럼 이제 뭐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아, 저 가오 이카로스 타는 정글라이온이 없네. 정글라이온. 아, 정글라이온. 네. 정글라이온 박스가 너무 커서 예쁘고요. 저는 네. 사실 이거 제가 정글포스 안 봤기 때문에 원래 그 가오 킹에 있는 그 작은 정글라이온 네. 그 개가 이렇게 커져서 그 캡틴 포스에 붙는 줄 알았거든요. 보시면은 정글 이카로스 지금 다리 떼고 사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원래 설정에 이렇게 다 돼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더 큰데? 엄청 큰데? 와. 여기도 클립 관절 있어서. 아우, 아우, 아우. 와. 요거 이제 떼서 위에 이제 정글 이카로스 상체 갑체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 더 날렵하고 좀 더 큰 느낌이 있고. 작은 정글 라이온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설정상은 자기가 커지면서 그 정글 이카로스가 붙는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네요. 도색은 조금 차이가 조금 있고. 네, 조색이 있고요. 그냥 빨간색 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특별판. 국내에 제가 알기로 20개 한정으로 나온 특별판이 있어요. 국내 20개 한정? 네.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풀세트 갖고 계시네요. 이거 아까 보여주셨던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건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20대 한정 정도로 나온 거고. 네. 이게 뭐냐면, 네. 골드 정글 킹입니다. 오! 대박! 아니 제가 정글 이카로스 골드 그거 도색된 거 네. 비싼 거 좀 샀잖아요. 그쵸. 여러분 진짜 오늘 잘 보시는 겁니다.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거 국내 네. 20채 한정입니다. 이게 제 유튜브에도 네. 영상이 있는데 나한테 이거 팔라 하셨던 분이 500을 부르셨었어요. 500이요? 네.
살짝 고민했는데 오, 진짜 아, 500이나 네, 하고 한도 금색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미쳤다. 네. 진짜 멋있다. 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거. 우와 와 눈이 부시네요. 눈이 부셔요. 찐으로 놀라시는 것 같은데. 금으로 만든 로봇은 골든라이트한 로봇도 아... 보면 또 환장하잖아요. 환장하죠.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정글 이카로스 금색 버전은 실제로 나온 버전이 아니고 이제 커스텀 버전이에요. 그쵸, 도색을 커스텀. 한 거여서 조금씩 이제 맵기들이 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와, 이 친구 이 풀 맵기 도색은 진짜 확실히 또 퀄리티가 또 다르네요. 와, 이거 꼬리 두 개 빼고는 그쵸? 네, 꼬리 두 개 빼고는 날개랑. 와. 네. 자, 여러분들, 저 눈에 막 담아두세요. 이거는 뭐 이제, 예, 못 보는 겁니다. 일단 오프라인님 집에서만 오프라인으로 있는 거예요. 와. 나중에 제가 이사를 하고 한번 전시 의뢰를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리가 되면.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글포스를 한번 전종 로봇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재밌는 얘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말씀 들어볼게요. 아, 일단 너무 즐거웠고요. 저도 다시 한번 정글포스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면서. 네. 사모님과 이렇게 추억을 나눌 수 있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와주셔서 또 좋은 제품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다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계속해서도 이렇게 파워레인저 메카들은 또 시리즈별로 계속 보여드릴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들은 또 제가 보여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좀 특별판들은 또 우리 오프라임님의 그런 컬렉션들도 또 한 번씩 구경 시켜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임님의 전대 리뷰 채널도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